아, 까치가. 아,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인데, 어제 이틀째 되는 날. 거의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 이래갖고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네? 옹달샘에 물 떠다가. 아, 옹달샘을 좀 떼야겠네. 추우니까 얼지? 지가 얼 수 있나? 아, 이거 깨버리면 이거 좀 시간도 걸리는데. 깔아 앉아야 되는데. 아유, 그러면. 아유, 손 실어봐라. 아유, 고양이 세수 해야지. 내가 떠가지고, 고양이 세수. 아, 추워. 아, 정상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3일째거든요. 하루 첫째 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아주 막 좋았어요. 둘째 날을 점심 때까지는 아주 좋더라고. 근데 점심 지나고 어제 이제 신선생하고 인터뷰할 때 좀 되니까 내가 막 아주 몸 상태가 급속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배에서 꼬르꼬르 가면서 막 배가 난리가 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그런 오염물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방층 밑에 붙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거든. 그 남아있는 영양분을 그걸 끄집어서 쓰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방층들이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지방을 많이 축적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끄집어내서 쓰니까 내가 순식간에 그냥 완전 그러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때 물을 정말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밤새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더라고. 그 머리는 내가 보니까 예, 몸이 이제 음식물을 넣었을 때는 계속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데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몸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점검하다 보면 어디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몸에서도 힘든 거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제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거짓말처럼 또 다시 좋아지네요. 좋아지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이렇게 오전에 또 살아났다가 또 오후에 또 죽을 수가 있거든 에너지가.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 신선생도 그렇고 신선생은 그동안 너무나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영양 상태가 불균형 상태로 왔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걸 본인이 처음부터 음식을 좀 먹겠다 했으면 내가 음식을 제대로 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영양을 갖춘 상태에서 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과일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뭐 가끔 국 한번 끓여주고 했지만 그게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선생을 눈 딱 감고 보리미음을 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이제 개편이 다시 되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미음에 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애기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애기가. 옹달샘이 얼었어요. 계곡은 가서 씻는 것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옹달새 먹는 물은 옹달새 물 먹어야 돼. 계속 옹달새 물 넣고 춥고 물도 얼고 추운데 그래도 또 추우니까 힘을 내야죠. 가볼게요. 뭐 하려고 신선생? 예, 저기 네. 보건소 가서요. 한 몸무게 한번 재보려고요. 오늘 3일째 되는 날이죠? 예. 어때요 지금? 어제보다는 또 더 나은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어제는 기운이 없지만 오늘은 그래도 네. 기운도 좀 있고요. 네. 아, 좀 괜찮네요. 그래요, 갑시다. 예. 네. 운전할 힘이 있어요? 예. 괜찮겠어요? 예, 뭐 뛰어도 되겠네요 지금은. 뛰어도 되겠어? 예, 뛰어다니도 되겠는데. 그래요? 예. 어, 그렇게 힘이 좋아? 뭐 아무래도 아침에는 조금 머리도 아프고요 이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네요 다시. 나도 어제가 좀 힘들었죠 저녁 때. 나도 어젯밤에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아우 괜찮더라고. 예. 힘이 생겨갖고 불 떼고 막 물 길어오고 나 다 했다. 예. 어, 다 했어. 아마 몸에 어제는 좀 독소가 많이 있어요. 해독시킨다고 힘들어 했지 싶네요. 맞아요. 오늘은 많이 좀 정화가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오늘 저는 그것까지 했잖아요. 오늘 똥 넣었어요. 그 뭐랄, 토끼똥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조금씩 두 덩어리. 예. 그러니까. 괜찮은, 걱정하실 만큼은 아닙니다. 우리 몸무게 재야 된다. 아주 구독자분들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해야 돼. 3일째니까. 예. 보건소. 예, 보건소 왔습니다. 예. 오늘 몸무게가 얼마나 나올란지 모르겠네. 따뜻하다 햇살이 그죠? 간식 3일째? 예. 예. 뭐 오늘 생기 도는데 괜찮은데요? 예. 올라가 보세요. 예. 체중 59.1kg. 어우. 그것도 이제 이것도 예. 떨어졌는데 20.1인데 예. 그죠? 예. 체지방도 20.1이 9였잖아요 그죠? 예. 8 떨어졌고 예. 체중은 59 모르겠다. 1kg 빠졌나? 아유 아프다. 50.4kg네요. 그리고 20.1 체질량. 아, 똑같다. 지금 분량은 예. 나오고, 50.1. 예. 20.1 똑같다. 예. 그럼 나는 아까 52kg에서 예. 50.4면은 나는 몸무게가 예. 많이 줄었는데? 예. 그렇지. 신선생 몇 kg 줄은 거예요? 저는 한 2kg 줄었는 것 같네요. 그래요? 몸무게 재 때 61. 몇 kg였는데, 지금 59.1이니까 한 2kg 줄어든 것 같네, 2kg. 와. 52kg? 약 한 2kg? 나도. 더 해야 되지, 네. 뭐, 효과는 있긴 있다, 그죠? 예. 근데 체지방이 나랑 똑같다. 예. 그죠? 갑시다, 예. 예. 또 취할 겸,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저수지. 그래요? 예. 아주 경관이 멋있네요. 저수지. 저수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예. 예? 한번 가봐요. 굉장히 그거예요. 커요. 물이 또 많이 늘었다. 겨울에 많이 주는데 이번에 왜 이래 물이 많지? 우리 계곡에도 물이 그죠? 우리 계곡물이 일로 오잖아요. 여기 끝에가 저희 집이 있죠? 네,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코너에 저희 집이 있죠?